바이런, 괴테, 푸시킨, 프로이트, 찰스 디킨스, 루소, 귀스타보 플로베르, 빅토르 위고, 모파상, 앵겔스, 프란츠 카프카, 헨리 밀러 등 역사상 유명인들의 음역과 관통. 영국의 위대한 낭만주의자였던 바이런은 살롱과 무도회를 전전하고 여러 여자들과 잠자리를 함께하는 것을 즐겼다. 그의 신이 들린 듯한 흡입력은 몇몇 결혼한 부인들을 약하게 만들었다. 그에게 혼을 뺏긴 이탈리아 백작부인 테레사 구이치올리는 일기에 그와 교분을 맺는 것은 위험한 일이다. 그의 아름답고 창백한 얼굴은 내 운명이다 라고 썼다. 그는 과묵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복 여동생과의 연문도 알려지게 되었다. 나이가 더 많은 어느 부인은 바이런에게 이 타락한 열정이 가장 심오했다 고 고백했다. 활홀감에 빠져있던 또 다른 숙녀는 그가 죽고 나서도 10년 동안이나 사랑의 고통에서 헤어나지 못하다가 결국 자살했다. 그의 아편 중독, 누이 동생과의 근친상간적인 관계, 동성애적 모험 등은 곧 도시의 화제거리였다. 독일의 대문호 괴테는 작가로서 완벽한 성공을 거두었지만 처음부터 모범생은 아니었다. 젊은 괴테는 자유를 만끽하며 술에 취해 지내고 처녀들을 유혹하는가 하면 교수들을 조롱하는 일에나 관심을 가진 끝에 형편없는 성적으로 대학을 졸업했다. 나중에는 프랑크푸르트의 가장 게으른 변호사로 전락했으며 사기를 치기도 하고 연애에 빠져들기도 했다. 그는 애인들에게 결혼을 약속했으며 문제가 심각해지면 도망쳐버렸다. 유혹을 당한 처녀들은 희생양이 되고 말았고 사생아를 낳기도 했다. 러시아의 천재 시인 푸시킨은 자기 자신을 원숭이 얼굴을 한 난쟁이라고 표현했다. 외모는 얼광이었지만 숙녀들에게는 인기가 높았다. 그는 자신의 작품들에서 여러 번 극적인 결투 장면을 표현했다. 그러한 결투의 발단은 대부분 질투였다. 19세기 러시아의 돈후안이던 푸시킨 자신도 배신을 당한 남편들이 결투를 신청할 계기를 만들기에 충분했다. 그러나 어느 날 어떤 매력적인 프랑스 귀족이 자신의 집에 나타나 처제인 타트카와 사랑에 빠지면서 사정이 달라졌다. 그는 질투심에 몸이 달아올랐다. 그는 처제, 그녀의 여동생 야스야, 자신의 부인과 함께 일종의 한집 살림을 살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방인이 처제와 결혼을 하고 가족의 일원으로서 푸시킨의 아내를 열렬히 숭배하다 이 작가는 얼굴이 벌개져서 동서에게 결투를 신청했다. 이틀 후 푸시킨은 명성의 정점에서 숨쉬기가 힘들어 무엇인가가 나를 짓누르고 있어 라는 말을 남기고 숨을 거두었다. 처제에 대한 사랑은 프로이트도 푸시킨에 못지 않았다. 프로이트는 부인인 마르타보다는 처제와 잠자리를 더 많이 했다. 크리스마스 캐럴과 올리버 트위스트로 유명한 찰스 디킨스는 윤리사도로 성과가 높았지만 전혀 윤리적인 인물이 아니었다. 디킨스는 결혼한 지 22년 만에 아이를 10명이나 낳아준 아내와 헤어져 22세의 연극 배우 앨런 터넘과 살림을 치렀다. 처제가 돌보던 나머지 아이들은 그의 곁에 남았다. 이 윤리사도는 새로운 애정행각에 대해서는 비밀로 했다. 디킨스는 애인과 두 사람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를 위해 집을 장만해 주었으며 밤에는 남몰래 그곳에서 지냈다. 이제 그는 새집 살림을 해야만 했으며 당연히 비용이 많이 들었다. 루소를 평생 공양한 하녀 출신 테레즈는 루소와의 사이에서 다섯 명의 아이를 낳았지만 루소의 강권으로 아이 모두를 순차적으로 기아 양육원에 보내야 했다. 루소가 죽기 얼마 전에 테레즈는 무자비한 아비에게 복수했다. 옆방에서 귀를 세우고 엿듣는 환자에게 보란 듯이 하인 하나와 소리를 내며 정사를 벌였던 것이다. 보바리 부인으로 유명한 귀스타브 플로베르는 젊은 시절에 홍등가에서 항상 가장 못생긴 여자를 골라 담배도 끄지 않은 채 남들 앞에서 교미할 정도로 개차반이었다. 하지만 그는 민감한 부분을 감추고 사교 모임에서는 이런 말을 늘어놓기도 했다. 불타는 듯한 얼굴에 소가 우는 듯한 목소리로 아름다움이 에로틱하지는 않으며 아름다운 여인들이 교미의 대상이라기보다는 차라리 조각상에 영감을 주는 데 적합하다고 주장했다. 사람들이 비웃으면 그는 자신이 아직 한 번도 여자와 실질적으로 교미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프랑스의 국보급 인물이었던 빅토르 위고는 20세의 다른 작가들이 평생 꿈꾸던 것을 성취했다. 송가와 발라드, 로왕의 사금고에서 매년 1000프랑의 연금을 받게 된 것이다. 이처럼 재정적으로 안정된 그는 아델과 결혼하여 중산층의 가정을 꾸렸다. 11년 동안은 사정이 좋았다. 이때 위고의 친구이자 이웃인 작가 생트베브와 아델 사이에 미묘한 관계가 생겨났다. 위고는 자신의 다섯 번째 아이가 친자식이 아니라고 추측했다. 두 친구 사이뿐만 아니라 부부 사이에 다툼이 일어났다. 시름에 잠긴 위고는 비탄의 아리아, 사랑받지 못하고 사랑하는 사람은 슬플지어다 를 썼다.
서로를 끝없이 괴롭히다가 결국 위고와 아델은 외면적으로는 정상적인 부부관계를 유지하기로 합의했다. 아델이 생트베브에게서 마음의 위안을 받는 동안 위고는 자신의 작품 루크레치아 보르에 출연한 젊은 줄리에트와 가까운 사이가 되었다. 두 사람은 1833년 사육제 기간의 토요일 밤에 육체적인 사랑을 나누었다. 그들은 그 후 50년 동안 매년 이날을 기념일로 축하했다. 위고는 이 젊은 여자를 개인 비서로 썼다. 가족도 그녀를 줄리에트 숙모로 받아들였다. 그녀는 마치 보조 아내처럼 행동했다. 위고와 사랑을 나누는 일은 정식 부인이 아이들과 함께 휴가를 떠난 후에야 가능했기 때문이다. 줄리에트는 위고의 상시적인 외도에 더 괴로워했다. 색정이 발동하면 그는 하녀들의 치마를 걷어 올렸고 사교계 여자들을 호텔방으로 끌어들여 미래를 즐겼다. 하지만 위고가 죽었을 때 200만 명이 그의 관을 따라갔다. 그 행렬은 개선문에서 그의 마지막 안식처인 판테온까지 이어졌다. 그는 루소와 볼테르 사이에 묻혔다. 모파상의 여성 편력은 전설적이었으며 질투와 감탄을 불러일으켰다. 대단한 녀석이야. 하룻밤에 여섯 여자를 데리고 놀면서 모두를 임신시키다니. 그는 모든 구역, 특히 상류사회의 울타리 안에서 여자 사냥을 했다. 어머니에게 보낸 편지에서 그는 상류층 여자들이 창녀들보다 더 솔직하다고 고백했다. 그들 중 몇몇은 그에게 반한 나머지 욕정에 못 이겨 그의 침실에 제 발로 들어오기도 했다. 귀스타브 플로베르는 투르게네프에게 보낸 편지에서 제자의 성욕에 대해 흥미를 보내면서 그는 정자들 속에서 자신을 녹이고 말 것이네 라고 썼다. 최상류층 여성들과의 정사를 다룬 이야기를 통해 모파상은 출판 미디어 업계의 보증 수표로 떠올랐다. 연애와 직업에서의 성공을 직접 경험한 것을 바탕으로 그는 벨라미에서 주인공의 거침없는 신분 상승을 그렸다. 이 소설로 그는 유명해졌을 뿐만 아니라 부자가 되었다. 모파상은 샴페인으로 목욕을 하고 아침 식사로 두 명이 아름다운 아가씨들을 즐겼으며 요트도 두 척 소유했다. 그는 첫 번째 요트를 벨라미 나 이름 붙였다. 마르크스는 독보적으로 자본의 비밀을 추적한 전문가였지만 현실에서 다루는 데는 평생 실패자였다. 사회주의의 공동 창시자였던 엥겔스는 평생 동지 마르크스를 죽을 때까지 후원했다. 엥겔스는 마르크스뿐만 아니라 아가씨들도 귀중하게 여겼다. 특히 읽을 줄도 쓸 줄도 모르는 프롤레탈리아트 아이들이 그의 취향에 맞았다. 그는 이들을 집으로 데려와서 하녀로 부려먹었다. 한 번은 두 자매와 그들의 조카딸에게 차례로 식사와 잠자리 시중을 들게 했다. 그 어린 조카딸은 너무 귀여워서 모든 방문객이 사랑에 빠질 정도였다. 그녀가 아이를 갖게 되자 엥겔스는 젊은 상인과 결혼시켰다. 얼마 후 그 상인의 사업이 망하고 나서 오갈 데 없던 부부는 엥겔스 집으로 들어왔다. 엥겔스는 돈을 푸는데 인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궁지에 빠진 친구들을 돕는 일에도 이름을 날렸다. 마르크스 가정의 하녀가 갑자기 태기를 느끼고 마르크스는 불신의 눈초리를 보내는 부인이 두려워 아예 잠적하려고 했을 때 엥겔스가 구원자로 나섰다. 엥겔스는 겸허한 태도로 옌이 마르크스에게 사실과 다르게 자신이 하녀를 임신시켰다고 참회하고 복원을 넘겨받았다. 변신 위 작가로 유명해진 프란츠 카프카는 폐결핵 진단을 받고서도 여자를 포기하지 않았다. 카프카는 또 다른 여자와 약혼했다가 파혼하고 나서 요양원을 돌아다니며 건강을 회복하려고 했다. 그는 그 사이에 사랑에 빠졌는가 하면 글을 쓰고 또 쓰다가 41세에 숨을 거두었다. 북핵위선과 남핵위선으로 유명한 미국의 헨리 밀러는 평생 여자들과 문제가 있었다. 그의 이상형은 어린아이, 천사, 유혹자, 사제, 창녀, 예언자 등을 합쳐놓은 여자였다. 항상 밀러는 이러한 이상형을 추구하며 기쁨에 겨워 새로 결혼했다가 실망하여 다시 이혼했다. 밀러는 3번째 결혼이 실패한 후 27살이 일본인 가수인 호키 도쿠다를 만났다. 75살이 그는 이 여자가 자신의 이상형에 가깝다고 믿고 그녀와 결혼했다. 하지만 그가 벌써 이전에 체험했던 비슷한 상황이 벌어졌다. 그는 체념에 한숨을 쉬었다. 그 노인은 이 장면을 거의 40년 전에 시험해보았다. 그는 이것을 더 잘 알았어야 했다. 철학 증명 문제. 왜 성필원이 세상에 존재해야 하는가? 왜 무가 아니고 유여야 하는가? 세상에 성필원이라는 존재가 없다고 가정해보자. 그렇다면 아무런 법칙도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결국 법칙도 어떤 것이기 때문이다. 아무 법칙도 존재하지 않는다면 모든 것이 허용될 것이다. 모든 것이 허용된다면 무는 용납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무는 그 자체를 용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성필원은 이 세상에 존재해야 한다. 철학 문제 증명 끝.